정부의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북 지역 농장에서는 단 한 건도 기준치를 넘기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휴가철 관광객들이 다녀간 도내 주요 문화재와 사적에도 부끄러운 낙서 행위는 여전합니다. 부족한 시민의식을 고발합니다. 성희롱 의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데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달걀의 안전성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기준치를 넘은 달걀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달걀이 정상 유통될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겁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도내 125개 농장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도내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40여 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가운데 전북과 충북, 제주에서만 불합격 농장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어떠한 농약 성분도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실을 농가에 통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유통이 되도록. 친환경 농장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비펜트린이 순창과 고창 등 농장 세 군데에서 확인돼 인증이 취소되긴 했지만 기준치를 한참 밑도는 정도여서 식용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양계 업계는 모두 정상을 되찾았고 그동안 재고를 빼냈던 판매장에서도 서둘러 계란을 다시 들여놓고 있습니다. 살충제 안전검사를 통한 제품만을 저희가 다시 재입고 시작을 해가지고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드셔도. 도내에서 위험 계란이 나오지 않은 것은 지난 겨울 AI로 상당수 농장의 산란계가 살처분되면서 살균 소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포르말린 혼중 소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의 100%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육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용법 용량을 준수해 다시는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계도와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 성공한 유치단 환영식을 열고 이번 대회 유치로 새만금 도약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유치단은 폴란드와의 경쟁에서 초반 열세를 딛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표심을 얻어 607대 365의 압도적인 표차로 새만금에 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도내 소중한 문화유적들이 낙서에 훼손되고 있습니다. 중국 만리장성 등에서도 한글 낙서가 발견돼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는데 휴가철이면 유독 더 심하다고 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누구누구 다녀감, 누구야 사랑해 같은 상투적인 말부터 입에 담기 힘든 비속어까지 전주 한옥마을 내 주요 문화재인 경기전 곳곳에 지저분한 낙서가 가득합니다.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자 사적 288호로 등록된 전동성당도 마찬가지. 외벽을 따라 부끄러운 이름들이 선명하고 누군가는 다녀간 날짜까지 힘들여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문화 유적을 이렇게 훼손하는 게 같은 시민으로서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손쉽게 훼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보로 등록된 김제 금산사 미륵전도 오래전부터 낙서에 시달려온 명소 중 하나입니다. 보수를 마친 지 1년도 안 됐지만 기둥과 벽면 곳곳에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된 자국이 선명합니다. 문화재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새긴다든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훼손하는 문제도 되고 사실 복원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합니다. 문화재에 손상을 입히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지만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걸 딱 잡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게요. 예컨대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누가 사진을 찍었다거나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척 치는 걸 각오하고 그걸 적발해서 보여주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문화재들까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80대 할머니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김하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전주 완산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길을 건너던 85살 이모 할머니가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폐지 수집을 위해 도로를 횡단하던 할머니를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권이어가지고 시야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블랙박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발견은 하고 늦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충격하게 된 거죠. 오늘 새벽 1시쯤 전주의 한 대학가에서 30대 남성이 길을 가던 여성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놀란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자 이 남성은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대학로의 중심 번화가를 다소 벗어나 새벽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한적한 도로였습니다. 엄청 어둡고 여기는 차 차들이 좀 많이 생겨서 죽은 상태라서 막 불도 일단 잘 안 들어오고 엄청 어둡고 뭐가 나타나니까 어디 숨어 있을까 봐.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을 추적해 공연 음란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전에는 완주 구의저 수지에서 낚시용 고무보트가 파손되면서 물에 빠졌던 4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고무보트를 탈 때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성희롱 의혹을 받던 교사가 사망해 논란인데 교육당국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건데 유족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성희롱 의혹을 받던 교사가 조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주 만에 교육당국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숨진 교사를 조사했던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들은 애도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조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경찰과 학교에서 받은 학생 진술을 토대로 숨진 교사가 인정하는 신체 접촉에 한해 성희롱 여부를 판단했다는 겁니다. 교사 간의 감정 다툼이 원인이라든지 강압 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의도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나 판단을 그것도 저희들의 몫이었고 그리고 이게 정말 그 부분에 죽음까지 몰고 가게 된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고. 유족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학생인권센터의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사태 진화에만 나섰다며 민 형사상 소송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어 보이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솔한 반성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의 발표에도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성희롱 의혹 교사 사망 사건의 진실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현대 선수들이 축구대표팀에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월드컵 본선 행에 빨간불이 켜진 한국 축구 회생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노장 이동국이 위기의 대표팀을 구할 적임자로 생애 마지막 월드컵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내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 티켓이 걸린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전 대표팀에 소집된 겁니다. 전북 팬과 국민들의 염원을 잘 알기에 승전보로 보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뭐 전반에 나가든 후반에 나가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를 다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확보를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처음으로 발탁된 수비수 김민재 역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189cm 키의 다부진 체격 조건과 신에답지 않은 노련한 플레이는 신태용 감독의 눈도장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좀 얼떨떨하고 수비수라면 일단 무실점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전북은 두 선수를 포함해 김신욱과 이재성, 최철순과 김진수 등 6명을 국대에 승선시키며 국내 최고 명문 구단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꼭 승리를 해서 본선 진출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이들 선수들은 내일 광주와의 전주 홈 경기를 치른 뒤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국가를 대표하게 된 녹색 전사들이 난적을 상대로 어떤 맹활약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 출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일 아침 방송되는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국민의당 전당대회 선거 분위기와 국민의당이 겪고 있는 위기는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집중 토론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보조금 확대로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546개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며 현재 도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 충전소 58곳과 완속 충전소 71곳 등 모두 129곳에 달합니다. 익산시가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00여 중국 진출 기업이 가입한 제중국 한국공예품협회 임원진을 초청해 익산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와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등을 소개하고 익산 복귀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익산에는 중국에 진출했던 8개 기업이 되돌아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술에 취해 배를 몰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8시쯤 군산 비응항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7%의 만취 상태에서 22톤급 오징어잡이 선박을 운항하던 60대 선장이 검문 과정에서 붙잡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군산 말도 주변 해상에서 40대 남성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2%의 상태로 모터보트를 몰다 해경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판매할 목적으로 주차장에서 방범용 CCTV를 훔친 62살 김모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군산시 영동의 한 택배회사 주차장에서 시가 250만 원가량의 방범용 CCTV 8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 이외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 매매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의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